안녕하세요. 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 평가하는 지표들을 계산하는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것들은 이제 수작업으로 오늘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손으로 이제 푸는 이런 계산으로 할 텐데, 이렇게 수업이 아니면은 한번 언제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내용이니까 잘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다중 분류 모델에서의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계산하는 연습해 볼 거고요. 실습. 그다음에 가중 치출력 모델에서의 평가 지표 계산하는 실습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중 분류 모델에서 평가 지표 계산하는 실습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중 분류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전 저번에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이중 분류 모델 아니 이진 분류 모델을 기본적으로 여러 번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이제 각각을 이제 한다고 계산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아래는 이제 다중 분류 모델의 어떤 예측 결과와 실제 분류 값이다. 실제로 이제 실제 값은 이제 이렇게 cat, ant, cat, cat, ant, dog, dog 이렇게 해가지고 ant와 cat과 dog의 이제 세 개의 클래스가 있네요.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은 이제 이렇게 프레딕션 했다고 합시다. 이제 엔트 엔트 캣캣 엔트 캣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딕션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분류 모델의 정확도, 정밀도, 재현률, 오검출률, F1 스코어, 자카드 인덱스를 이제 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클래스가 지금 세 개이기 때문에 이진 클래스로 이제 각각을 이제 엔트에 대해서 또 다음에 캣에 대해서 다음에 덕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고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는데 평균은 지금 단순 평균을 이제 사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나누기 3하면 나중에 될것 같습니다. 또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라벨 리스트를 지금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면은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아까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요걸 라벨 리스트로부터 이제 분할표를 만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실제 값은 이제 엔트와 캣과 덕이 있으니까 이렇게 엔트 캣 덕이고 프레딕션도 마찬가지로 엔트 캣 덕입니다. 그래서 엔트인 거뭐 개수 세고 이렇게 해서 다 채워 놓으면은 이렇게 분할표 컨티전시 테이블이 완성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도 계산하면은 총 5개 현재 전체 7개분에 5개 맞았으니까 0.1771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혼도 행렬은 각각을 이제 엔트에 대해서 이제 엔트인지 not 엔트인지로 해서 이렇게 요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엔트일 때뭐두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엔트일 때두 개고 not 엔트일 때 맞은 게세 개. 틀리지 않았네요. 여기서 not 엔트인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네 개가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트랑 not 엔트일 때 이제 이렇게 엔트라고 예측한 게 not 엔트 예측한 게요 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트 캣 도구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혼돈 행렬을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후에 여기부터 이제 정밀도를 각각 구해 보면은 정밀도는 파지티브로 예측한 것분의 정말 예측한 거 3분의 2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여기도 1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정밀도 다 계산됐고요. 재현률은 이렇게 실제 파지티브 분의 이렇게 우리 파지티브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2,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2분의 1 됐고요. 그 다음에 F1 스코어는 이 두 개의 그 하모닉 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정밀도 재현율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다 값들 넣어가지고 2분의 3 정밀도에 넣고 이렇게 1을 재현율에 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여기도 분모에다 넣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쭉쭉쭉 해가지고 5분의 4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밀도와 재현율의 하모닉 민을 하면은 3분의 2 나오고요. 여기도 정밀도 이렇게 재현율의 하모닉 민 하면은 3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재현율도 다 F1 스코어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카드 인덱스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그 유니온 그 합집합분의 교집합 해가지고 전체 3분의 2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4분의 2 여기는 2분의 1 이게 틀렸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평균을 내면 된다.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에 나누기 3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해서 나누기 3하고 0.72 여기도 마찬가지로 5분의 4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나누기 3에서 0.71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2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0.5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 내서 각각의 이제 전체 이제 다중분류 모델의 정밀도는 0.77이고요. 재현율이 0.7이고 F1 스코어는 0.71이고 자카드 인덱스는 0.55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분류 모델에서도 각각의 이 지표들, 성능 지표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성능 지표 계산할 때는 각각의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해서 혼동행결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더라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출력 모델의 평가 지표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가중치 출력 모델의 평가 지표는 이렇게 yes or no 이렇게 딱 떨어지는 출력 평가와 이제 다르게 요거 ROC, AUC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죠. ROC라는 것은 이제 그 리콜과 그 다음에 그 False Positive Rate의 그 플랫의 이제 에어리 언더 요거는 플랫이고 커브고 그 다음에 에어리 언더 커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면적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출력 모델 얘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1은 그 B가 이제 타겟이고요. 파지티브고 이게 not B가 다음에 그래서 네가티브입니다. 네가티브인데 샘플 1은 이제 그 정답인 이제 정답이 not B였는데 B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에 대해서 이제 prediction weight를 0.1로 줬고요. 예, not B에 대해서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0.4를 줬고 세 번째 샘플에서 0.3, 네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0.8 확률로 이제 B가 온다 이렇게 그 웨이트로 출력을 한 거죠.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 뭐 not B에 not B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출력한 게 아니고 그 모델 출력 결과가 이렇게 웨이트로 나오는 이런 출력 모델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의 결과로부터 이제 ROC, AUC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예측 가중치와 이제 실제값을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의 중앙값을 인계값으로 해서 모델의 재현율과 오검출률을 계산하고 오검출률과 이제 재현율의 ROC 커브를 그리고 커브 아래 면적인 AUC를 계산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최종적으로 ROC, AUC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가중치원 실제 값을 정렬합니다. 이렇게 0.1이고 지금 0.4가 0.3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 2 요거를 이렇게 정렬한 거죠. 이렇게 두 번째로 옮기고 그 다음에 0.4인 얘를 세 번째로 옮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서 0.1, 0.4, 0.4, 0.8 이렇게 다음에 페어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0.1대 피지고 이게 페어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이 그 웨이트의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고 얘는 이렇게 옮기고 얘는 이렇게 옮기고요. 그래서 정렬이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가중치의 중앙값을 인계값으로 해서 모델의 오음 출력과 재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0보다 이제 크면은 이제 모두 다 그냥 B라고 지금 맨 처음에 생각을 해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0이라고 줘가지고 인계값을 0이라고 줘가지고 0보다 크면 다 B로 이제 프레액션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오검 출률은 어떻게 되나요? 오검 출률은 이렇게 틀린 거분의 전체 네가티브 분의 이렇게 팔스 파지티브 그러니까 틀린 걸 얘기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전체 네가티브 분의 틀린 거 얘도 틀렸고 그러니까 나비인데 B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나비인데 B라고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2분의 2에서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현율은 이제 전체 true분의 그 true positive 그러니까 맞는 거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true B분의 둘 다 맞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0.2 여기 0.1과 0.3 사이인 여기를 이제 스레시홀드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B고요. 여기는 이제 not B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오검 출률은 틀린 거 이거분의 네가티브 분의 틀린 거 틀린 게 지금 하나가 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0.2분의 1에서 0.5고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지금 맞은 거 분의 맞은 파지티브 분의 맞은 거 둘 다 맞았네요. 그래서 2분의 2에서 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여기 0.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B고 여기는 이제 not B로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을 했다고 쳤을 때 이제 여기는 지금 틀린 거가 네가티브 두 개분의 틀린 거 하나 그래서 0.5고 파지티브 두 개분의 틀린 거 하나 그래서 0.5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를 이제 0.4, 0.8에 이제 중간이 0.6을 이제 기준점을 했을 때 그 틀린 거 네가티브 분에 틀린 거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0이고 파지티브 분에 틀린 거 하나 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0.5고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다 B라고 하고 여기는 B 없네요. 여기 다 not B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네가티브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거는 없네요. 다 맞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0이고 그다음에 파지티브 기준으로 했을 때 틀린 거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이제 중앙값들, 가중치의 중앙값들을 인계값으로 해가지고 그 분류를 한 다음에 오검출률과 재현율을 각각을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오검출률 재현율에 이제 ROC 컵을 그립니다. 이제 밑에가 False Positive Rate 오검출률이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True Positive Rate 그러니까 리콜입니다. 리콜. 재현율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그래서 1,1이죠 그래서 1,1 여기 이 점은 여기고요 예 그 다음에 0.5,1 요 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0.5,0.5 여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0,0.5 여기고요. 그다음에 0,0은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쫙 이어서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 가지고 지금 요 주황색 선 요 ROC 커브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ROC 커브의 면적, 아래 면적을 이제 AUC로 계산한다. 그래서 요 커브의 아래 면적을 AUC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삼각형이 지금
0.5고, 예. 그리고 요 전체 삼각형에서 이렇게 나누면은 예, 여기서 절반, 또 여기서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0.25, 여기도 0.25,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아무튼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이기 때문에 0.75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AUC까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시간에는 이제 분류 모델의 이제 성능 평가지표, 다중 분류 모델의 이제 평가지표와 이제 가중치 출력 모델의 평가지표를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실습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